자, 마감동 쇼가 진입이 됐습니다. 금요일자 기준에서의 시장의 변동성, 또 개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 내내 뜨겁게 달궈놨던 바른손 ENA, 기생충, 영화 기생충 관련해서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오늘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죠. 컴퍼니 페이 K 같은 경우도 연일 뭐 급등 연출되다가 결국은 무너졌어요. 우리 쪽도 컴퍼니 K든 뭐 바른손이든 KTH든 전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만 앞선 그 흐름에서 우한 폐렴 관련된 그러한 그 테마주들의 변동성도 이렇게 흘러나왔었죠. 그때 변동성을 여러분들께 놓고 보여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기준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 이상 뭐 접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전 같은 종목군들 3에서 5%까지 비중을 들였죠. 근데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오히려 킹크랩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는 만세나라로님께서 그 종목을 설정을 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드리고, 그렇다면 뭐 지금 7%, 8% 움직이고 있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뭐더 일찍, 더 좋은 가격에. 우리도 7만원, 뭐 7만원대 초반 수준.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뭐 2, 3거래일, 3, 4거래일 폭등이 나왔죠. 10만 1200원까지 올라섰고, 우리는 고점에서부터 잘 정리해서 9만 8000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재편입. 재편입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자가 제가 판단해서 나갈 때도 있고요, 못 나갈 때도 있는데, 시가총액 사이즈라든가 변동성의 범위,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바탕이 되느냐, 그냥 단순 테마냐, 그것을 고려해서 문자 부분을 발송하거나 발송하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일단 어쨌건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제 알테오젠의 경우에 뭐 괜찮습니다, 편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들 이제 매매가 조금 설정되셔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죠. 예? 방 안에서 그 지금 뭐 소리새님, 합니다님, 영규님, 만세나라로님, 또 킹크랩님, 많은 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고 문의를 해주시고, 또그 종목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매매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엠씨넥스 같은 경우도 문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느냐의 범위, 알테오젠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때 범위가 시가총액이 1조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세 매매를 하자. 수급은 개인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설정을 해서 갖고 가자. 그래서 뭐 이런 라인 때 접근이 된 거죠. 또 이런 데서 접근이 된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꾸준히 보시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초기 변동성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다만 거래량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느냐,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 윗꼬리는 달린 게 없느냐.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CJ시푸드 뭐 수익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편입을 할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충분히 편입이 돼요. 교육 받으신 대로만 하면 CJ시푸드 왜 편입을 못해? 당연히 갭상승은 한 바퀴 거래 터져서 시작이 됐겠죠. 그럼 10% 갭상승 이후에 꼬리 없이 쭉 뻗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었던 게뭐 3,300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가는 3,200원이고요, 3,225원. 그렇게 됐을 때 따라붙었다면은 고점 대비 우린 짤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 고점 대비 3%, 고점 대비 5%. 조정이 나면 무조건 전량차익 실현이에요. 그래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예? 아까도 보여드린 뭐 KM이나 이런 종목군들처럼 8,000원에 들어가서 19,000원까지 수익 내고도 결국은 13,000원. 거기서 그냥 아예 다시 돌리겠지, 이를 앙상 몰고 있다가는 지금의 범위는 뭐 9,000원까지, 그 이하까지도 뭐 밀릴 수 있는. 그래서 주력주와 수익, 그리고 단기 공략주는 철저하게 나누어서 대처를 하고 비중도 철저하게 나눠 가자. 예? 그렇게 해서 아무리 뭐 단기 공략주여서 바른손 ENA가 5번 상한가가 나오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얻는 수익은 1% 비중에 진짜 그뭐 수익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의 턱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절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위험 고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산 알미늄처럼 하한가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습니다. 예? 남산 알미늄처럼 하한가 출발을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날. 극동유화 이런 거. 다 그거 아시는 분들이에요. 극동유화.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KM. 극동유화도 27% 마이너스 출발이죠. 감당됩니까? KM도. 쭉 빠져 올라가다가 8,000원 기준에서부터 쭉 빠져 올라갑니다. 우리가 접근한 범위를. 19,400원까지 갔어요. 결국은 차익 실현 윗꼬리에서 잡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낭패를 보죠. 다만 대형주에서는 변동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비중. 네? 내가 20% 갖고 있었다. 그러면 5% 뭐 혹은 10%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 비중만 철저하게 잘 맞춰서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시장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좋은 종목, 또 변동이 있는 종목, 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만 뽑아드리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 이것 쪽은, 어? 우리 거는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좌 수익 어때요? 보여드리니까. 1월 6일, 또 2월달 한 달 기준 설정해서 놓고 보는 계좌 수익이 13.4% 뭐 이래요. 그리고 12월 말 중순 뭐 이때부터 한 계좌 수익이 계좌 수익입니다. 뭐 바른손에서 상한가 5번 뭐 100% 200% 수익 났네 이런 거 말고 계좌 수익이 실제 20% 수익 난 그런 계좌들 그게 전부 대형주에서 형성이 된 거죠. 오늘 이제 잠시 대형주의 주도주의 역할을 시장들이 얼마큼 크게 움직이느냐 그 주도주의 역할을 보여드렸는데 일요일 야간 무방에서 그것을 보다 자세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대형주 위주에서 주력주 편입을 해서 응?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016년 바닥들이 2016년 시장 강세 대비 몇 배? 10배씩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앞으로 시장 강세 퍼센테이지. 앞으로 시장이 한 20% 이상은 간다고 보죠? 3천은 넘긴다고 보죠? 3천 넘기면 8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40%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보죠? 그럼 40% 대비 시장 주도주는 최소 3배, 5배, 10배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따지면 7만원, 10만원, 15만원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못 가면 시장의 지수를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 없어요. 그것도 야간 무방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현재 마감 동시효과 진행 중이지만은 1분 있으면 이제 끝날 거죠? 상승이 시장 12포인트 상승 나오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326개, 하락이 497개, 보합도 하락으로 봐야죠. 오늘 시장 뭐 12포인트 올라와 있다고 치면. 그러면 거의 600개 정도가 하락이고 상승은 300개 뿐이 안 돼요. 체감 온도는.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좋은 종목 위주로 꺼내놓고 있다 보니 또 수익 종목. 아니 솔직히 지금 주력주 못 가면 수익 종목 안 가요? 덕산 네오룩스 오래간만에 또 저기 저 SKC 코롱 PI 또 서울반도체 어제 들어가서 오늘까지 어제 17,000원 전후 17,000원 이하에서 다 들어갔잖아요. 오늘 19,000원 찍었죠. 그럼 어제 사서 오늘 10%인데 그게 저거 시가총액 1조짜리가 실패한 종목도 있지 않느냐. 솔직히 실패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거의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간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거를 짠 교육을 잘 안 받으시고 그냥 대충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들어가셨다면은 뭐 세왕 같은 경우도 잘라야죠. 바로 잘라야죠. 그건 기계같이 지켜주기로 하셨잖아요. 1%짜리는 기계적으로 대처하고 대신에 수익 종목이라고 쓴 거는 두 번 정도만 분할 매수하시고 아니면 뭐 다 들어가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수익 종목은 예? 손절 범위까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시간과 조금만 싸우면은 아무리 높게 잡으셨어도 다 수익 보고 나옵니다. 단타 종목은 비중을 단타 종목 3%까지 드려도 무조건 자를 종목은 칼같이 잘라주고 차익 실현 종목은 칼같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오늘도 차익 실현 놓쳐서 예? 컴퍼니 K 와 그 좋은 수익 났다가 오늘 한 방에 죽었어요. 1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오늘 9,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예요? 9,600원에서 15,000원까지 가려면 50% 올라가야 돼요. 응? 근데 왜 그 전에 차익 실현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비중 조절을 못하냐 이거예요. 대형주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일요일 야간 무방 때 좀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비싸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동행해서 수익 내십시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좌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디 이상한 쪽에 가가지고 결국은 응? 두들겨 맞고 엉엉 울고 곡소리 나고
아시겠죠?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